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아름다운 중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선 아직도 중세 생활 문화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600년 역사의 약국이 있고요. 중세 길드 건물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대식 길드가 새롭게 결성되어 운영되는가 하면 한자동맹의 중심도시로서 축제의 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곳에서의 중세는 과거가 아니라 역사인데요. 역사는 박제된 옛날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이자 미래의 거울이죠. 이들이 일상 속에 역사를 이어가는 또 다른 섬. 오늘은 키훈으로 갑니다. 에스토니아는 북유럽 발트해 연안의 작은 나라입니다. 헬싱키까지 9시간, 여기서 35분만 더 가면 되죠. 오늘의 여정은 무날라이드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이곳에서 100킬로 1시간, 그곳에 작은 섬 키후누가 있습니다. 5년 전 에스토니아 민요와 신화 연구로 박사 논문을 준비할 당시 반나절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일정이 너무 짧아서 이 섬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키크누와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키후누는 에스토니아에서 7번째로 큰 섬이지만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2배. 사실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 작은 섬에서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이 살아가죠. 최근 들어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를 안내해 줄 이분은 이 섬의 분회장 마레 씨입니다. 항구를 떠나자마자 아름다운 숲속 길이 나타납니다. 마레 씨 설명에 따르면 이 섬을 자전거로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섬이다 보니 섬 전체에 슈퍼마켓은 딱 세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을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최소한의 식료품만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채로운 물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주판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IT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스토니아에서 말이죠. 한쪽에는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동네 방네 모든 소식을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사 연락처도 있고요. 그리고 키후누 보건소의 그 영업 시간도 안내가 되어 있고, 키후누가 작은 섬이다 보니까 택시 서비스가 없어서 분명히 개인적으로 이런 운전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연락하라는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고요. 가게가 그냥 가게가 아니라 정말 여기 동네 사랑방이나 그런 그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광장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의 가게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섬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마레 씨가 우리를 처음으로 안내한 곳은 이 섬 여성들의 공동 작업장입니다. 예쁘고 정감 있게 단장된 이곳은 언뜻 보기에 가정집 같아 보이지만 마을 여성들의 작업장이자 쉼터입니다. 마침 실내에서는 주민들이 모여서 영상 한 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키후누 섬의 전통 결혼식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결혼식 때 신부의 얼굴을 베일로 가리는 것은 이 섬의 특징.
결혼식이 끝나면 전통 민요와 춤이 어우러진 한판 축제가 열립니다. 의상, 노래, 춤 모두가 민속적 연구 가치가 높은 것들인데요. 이런 결혼식 피로연은 3일이나 이어진다고 합니다. 영화 상영이 끝나자마자 부녀회장 마레시는 아이들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매니 dances, but usually we dance about 15-20 different variants, but we are saying that siia kihnu dances. Usually in village parties, siia our old people are dancing and then they study. But in school we have dance, traditional dance and sing classes too. 아이들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 섬의 전통 문화를 배우며 자랍니다. 전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엄마나 할머니로부터 배우는 친근한 일상인 것입니다. 자연 속에 숨을 쉬듯 이들은 늘 전통 문화와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 작업반장 마르케 씨가 느닷없이 앞치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오후 내내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만 아이트한테나 오늘 제가 맥주 만드는 걸 도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빵도 구워드리고 그러니까 원래 남자들이 입으면 안 되는 건데. 올해 38살 미혼모인 마르케 씨는 이곳 공동 작업실에서 각종 음식을 만들어 내다 파는데요. 그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마르케 씨는 맥주도 직접 만들어 팝니다. 마침 창고에 숙성 중인 맥주가 있다고 합니다. 에스토니아 옛날 방식으로 집에서 만든 맥주를 맛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마침 목이 마른 참이었습니다. 아우, 맛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그 캔맥주나 그런 가게에서 사먹는 맥주가 아니라 뭔가 좀 그 아일랜드에서 파는 그 흑맥주 비슷한 냄새가 나면서 아주 맛이 제대로인데요? 이제 목도 축였으니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시간. 이 섬에서는 주로 장작용 오븐을 사용합니다. 이 장작들도 마르케 씨가 직접 도끼로 잘라 준비해 놓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빵 반죽을 만드는 일. 버터에 뜨거운 우유를 부어 재료를 준비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좀 어설퍼 보이죠? 일반 밀가루가 아니고요. 흑빵용 밀가루인데. 마르케 씨는 흑빵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흑빵은 일반 밀가루가 아니라 호밀로 반죽을 하고 효모를 넣어 숙성시킵니다. 이제 1차 임무를 검사받을 시간입니다. 알겠다. 다음은 맥주를 걸러 통에 옮겨 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맥주는 정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1차